여기가 무릎 꿇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본다네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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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존경하는 예, 선배님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예. 자. 처럼 쇼란 배우 끝없는 변신의 연기파 여배우 그녀가 왔다 배우 심해지 네, 괜찮습니다. 시민 씨. 네. 7차 드셈. 대략 7차 드셈. 근데 유승 씨. 아니, 이제 가발이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아니, 네. 저 여잔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여잔 줄 알았어요, 아까. 보자. 그 모습 보고. 아, 그래서 저를. 아니, 근데 그, 일단 앉아 있는 그 자체는 일단 뭔가. 묘한 그 몸에서 에너지가 막 이 레이저가 녹는 것 같아요. 묘한 기운이. 아 그래요? 예, 느껴지고요. 어떤 에너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에너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을 그냥 사람을 쭉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근접할수 없는 포스라고 그래야 되니까. 예, 묘한 그런 그 기운이 감독님 나온대. 예, 오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대한민국의 영화계 그야말로 독보적인 여배우. 이제 말이 필요 없는 연기파 여배우 심희진 씨 오늘 무릎팍 도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파워 인터뷰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터뷰 프로그램 저보다도 먼저 선배이시잖아요. 그러시네요. 평소에 그 저 무릎팍 도사 이렇게 가끔 보시죠? 아니 자주 봐요. 그 진행자 선배로서 무릎팍 도사 하면서 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조언해 줄 완벽해요. 예? 완벽해서 조언할 게 없어요. 무릎팍 도사가요? 네, 잘하고 계세요. 세 분 다. 너무 좀 공격적으로 다가간다는 얘기가. 그게 재밌잖아요. 그게 컨셉인데. 본인은 그럼 파워 인터뷰 진행을 하시면서 네. 본인은 무슨 철학으로 이렇게 게스트와 이렇게 얘기를 경험을 나누셨어요? 그때는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보통 인터뷰들을 편안하게 안 하시잖아요. 네. 그 형식적이고 딱딱한 질문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자. 네. 잘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묻고 싶을 때 묻기 전에 게스트가 스스로 얘기하게끔 만들어두자. 뭐 그런 컨셉. 저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호동 씨는 어떤 컨셉? 저는 먼저 그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자. 예, 나의 질문 때문에 답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난처한 질문을 이제 피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우리 무릎 뻗어서는 이제 난처한 질문만 골라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나오기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안 하면 안 했지. 이왕 하기로 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 아니에요? 예. 그게 프로로서의 기본입니다. 아, 그렇죠. 이런 말투 참 멋있어요. 기본 아니에요? 네. 이런 말투.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래간만에 90년대, 뭐 지금도 뭐 최고의 스타분이시지만 유독 이제 90년도에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주름 잡았다. 네. 영화계라든지 뭐 네. 광고계 모든 분야에 주름을 잡았던 심혜진 씨가 이제 2010년도 무릎팍 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은 뭐가 제일 궁금해할까요? 글쎄, 뭘까요?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요? 예? 아니 그럼 이제 뭐 남편에 대한 이제 궁금증. 호동 씨 결혼하셨죠? 예. 나도 궁금해요. 아니 기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왜? 바짝 다가오시면서? 그냥 궁금한 걸 저는 묻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요. 갑자기 그렇게 큰 엄청난 그 집에 사시면서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생각났을까요? 돈이 많다를 들었어. 돈이 얼마나 있나. 야 먼저 써서 주세요. 야. 여기서 질문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답변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심희진 씨가 제대로 봉 잡았다 뭐 이런 얘기. 봉은 봉 잡았지.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요. 서로 봉 잡은 거라고. 그럼. 그 얘기에 대해서도 진짜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얼마 전 그야말로.